하준이, 이준이 포함해서 총 8명이에요. 대박이다, 대박이야. 보통 이런 구성이면 주말 드라마가 나오거든요. 야, 빨래 양부터, 식사 양부터. 와. 아침에 화장실 전쟁이에요. 와, 음식 봐. 와, 바빠. 야, 매일이, 이거. 매일이 파티네. 방은 어떻게 쓰는 거야? 그럼 남동생은 어디서 자? 남동생은? 거실에서. 재밌겠다. 진짜 신기하다. 근데 이 한만 잘 맞으면 진짜 잘 돌아가겠네. 맞아요. 그니까 시트콤 하나 해야 될 것 같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아기 아이고 뭐해줘. 뭐 하는 거지? 한 번 한 빨래가 저렇다고? 으이씨! 아, 건조기에 이제 빨래 이게 돌린 게 말른 거 이제 갤라 그러는 게 맞아요. 아, 근데 너무 많다 이거. 와. 아, 우리는 맨날 빨래가 이렇게 많아. 이준, 이준이도 빨래 개. 하준이, 하준이도 빨래 개. 아, 장난감 정리? 아빠랑 종인이가 하루에 22개씩 써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아, 슈가 일주일에 한 개 써. 일주일에 어떻게 한 개 써? 좀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자랑이 아니야. 맞아, 은준 잘 안 씻어. 언니 얘기는 하루에 한 번 시키면서 왜 언니 안 씻어? 이런 거 말해도 돼? 말해. 야, 애들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겠다. 아, 그래도 인원수가 많으니까 금방 끝나네요, 저게. 저 사돈 총각 있잖아. 네. 14살. 네. 너무 귀엽지 않아? 나는 역할을 준다면 난 저 역할을. 그거 엄마 갖다 줘, 엄마. 어머, 엄마 갖다 줘, 엄마. 야, 하준이가 자기 목 하네. 그러네. 우리 막내는 발로. 저게 왜냐면 보고 잘하는 거거든. 그렇지, 그렇지. 집안이 알아서 하는 걸 보고 잘하면 애들이 시키지 않아도 저렇게 한다니까. 아름다운 슬픈 매소리. 빨래 다 됐던 소리지. 기다려. 아, 빨래가 끝난 게 아니었어. 몇 번 돌려야지. 한 세 번 돌리잖아. 이제 걸어야 돼요, 또. 아, 장난 아니겠다. 진짜 하루에 빨래만 해도. 와, 양바 양. 또 있어! 아, 끝난 게 아니었구나. 저 집 세탁기 진짜 고생하네. 다 여섯 번 하는 것 같아. 빨래. 와. 야, 우리 대단하다, 은주씨. 진짜 대단하다. 같은 아니야, 좀. 아, 근데 오늘 쓰레기 버려야 되는데. 아니, 이틀 전에 내가 또 버렸는데 벌써 이렇게 샀어? 아, 식구가 몇 명인데, 그럼. 그래요? 가자, 해봐. 또 일어났어. 사돈 총각 또 일어났어. 사돈 총각이 장난, 나 너무 착해. 14살이면은 지금 자빠져 있어도 돼요, 사실. 반항도 없어. 반항끼리 딱 있어. 그런 거 없어. 없어, 없어. 착해요. 착해. 아,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저거, 저 말없이 그냥. 아, 이거 쓰레기. 이틀 전에 쓰레기 버렸는데 또 오늘도 꽉 찼구나. 이게 식구들이 많아서. 끝나지 않는 싸움이다, 이건. 와, 8명, 와. 이게 이제 사람이 많이 북적북적 거리다 보니까 그만큼 먼지 같은 것도 많고 막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좀 많이 청소를 해요. 그럼. 야. 아유. 이제
어? 아이고 엄마. 근데 이준이 그냥 이준이 옷 벗겨서 이준이 옷을 닦아버. 빨래 다 했는데 또 빨아야 돼. 이렇게 댕김에 바닥에 있으면 애기 옷을 닦잖아. 네. 그거 다 옷을 굳이 아끼려고. 맞아요. 해본 사람 아니구나. 어. 아... 우리 이제 목욕하러 가야 돼. 일로 와. 하주이도 일로 와. 목욕하자. 오! 아따 봐. 이준아. 귀엽다. 먹으면 안 돼. 아이고. 사랑해. 아, 제가 약간 집에 사람 많이 북적이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딱히 힘들었던 건 딱히 없어요. 좋아해야 저것도 사는 거야. 맞아요. 근데 옆에서 수현 씨가 보면서 많은 걸 좀 느꼈던 것 같아. 성격이 약간 좀 반대거든요. 수현 씨랑 은주 씨랑. 보니까 어때요, 좀 기분이 어때요? 네? 그냥 조금 힘들 것 같죠. 네?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네. 한 달 정도 한번 가봐요. 가서. 아, 이 집에? 어, 이 같이 집에 가서. 최영 삶의 연장. 아니, 못 갈 것 같아.